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열쇠, 하나님의 의지. 첫 번째 소제목은 삶의 소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을 뽑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을 처음으로 뽑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누가 그 백성의 모든 치안과 또 행정적인 일, 여러 가지 송사들을 다스렸을까요? 일부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물었더니 한 명이 딱 대답을 했어요. 이부에도 꽤 있네요. 예, 엄마가 알려줬지. 누가 왕 되기 전에는 다스렸을까요?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서 얘기해 보실래요? 저 혼자가 없네요. 네. 네, 일부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답을 한 친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당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사람 중에서는 왕이 있기 전에는 누가 다스렸을까 물었더니 우리 유초등부 아이 하나가 사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사사가 다스렸죠. 사사기에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 저게 주전 12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지형입니다. 약속의 땅.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분배하죠. 땅을 어떻게 분배하나요? 역시 12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죠.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또 나눠주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데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산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갈렙은 정복하기를 자원했습니다. 가장 험하고 또 가장 악조건인 그곳이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고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저 빨간 표시로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저 위에 보면 단, 저 위에가 단이 있고요. 단이 어디 써 있나?
보이세요? 아, 여기 있구나. 단.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250킬로미터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그 경계입니다. 아, 동쪽으로는 예, 요단강 저편까지 펼쳐 있죠. 예, 요단 동편까지 펼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해 지중해까지 그게 예, 약속의 땅입니다. 아,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예, 그곳을 Fertile Crescent, 비옥한 반달지대라고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열두지파가 이 사사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주위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부족은 블레셋이죠. 블레셋. 블레셋은 해안가에 있고 일찍부터 문물을 외부 문화와 교류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특히 군사력이 발달했습니다. 철기 문화가 제일 먼저 도입된 곳이고 또 제도와 행정도 가장 선진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호전적이고요.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다녔는데 아프리카를 다니다 보면 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그 부족 중에는 예, 지극히 호전적인 부족들이 있어요. 저희가 서부 아프리카를 자주 갔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 저희가 간 곳이 뭐 예, 부르키나파소, 예, 부르지나마소, 그다음에 이제 카메룬, 또 차드, 그다음에 코트디부아, 또 뭐 그런 지역들을 다녔죠. 예, 나라들을 다녔는데 뭐 말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차드에 갔을 때 차드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치고는 말수도 적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말이 많거든요. 네, 말수도 적고 키도 굉장히 크고 부리부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한다면 합니다. 차드의 그 내전이 났을 때 저희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여기저기에 바리케이트와 참호가 아직도 남아있고 예, 근데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블레셋도 역시 그런 부족이었고 또 주변에 모압, 암몬 다 보이시죠? 예, 여기 모압, 암몬, 길르앗, 또 예,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이 또 저 아래로 내려가면 이집트고 예, 저쪽에서는 이제 예, 고대 바빌론 그리고 아시리아가 준동하기 시작하는 그 열방의 각 축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12명이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 12 지파가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12 사사가 등장해서 외적을 막습니다. 왕 되기 전에 사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 그 12곡직을 따지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요. 물론 그 모체는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쇼페팀이라는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나아가서 군사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외적의 침입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열두 사사 다음에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죠. 사사기에서는 예,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는 삼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로 넘어오면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는 이제 98세가 되어서 거의 이제 부름받기 직전의 나이였죠. 그런데 그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더 알려 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죠. 그래서 싸우러 나가긴 하지만 더 이상 군사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 전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무엘을 불러서 또다시 사사를 삼으시죠. 그게 이 오늘 말씀의 이 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자랐던 곳은 여기가 어디죠? 실로입니다. 실로는 12지파에 보면은 지리적으로 중심이죠.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12지파 부족 동맹의 중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성전 성소입니다. 거기에 사사 겸 제사장인 엘리가 거기에서 살면서 다스렸는데 더 이상 통제 능력이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후 외환에 대응할 만한 그 결정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는 떠나 있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복음 절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속화된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안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시 켜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죠. 예배하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씀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사무엘도 또 늙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사는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 중에서 사사가 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불행히도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의 아들이 됐다가는 나라가 아주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양 빠지게 우리만 왕이 없고 사사를 통해서 근근히 위기 관리를 해오는데 사무엘까지는 좋았는데 당신 아들이 그렇게 깜냥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을 두는 걸 싫어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텐데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바 있어요. 그런데 왕을 세운다는 것은 고대의 왕은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하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왕궁과 토목공사 많이 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게 고대의 군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명확관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을 경계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자기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알아서 해주세요. 또 아들들을 그냥 시키시거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왕을 따로 뽑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에 섭섭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하네요. 이 백성이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을 위로하죠.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뒷담화를 하세요. 사무엘하고, 네 기분 알아 내가. 응? 야, 걔들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러면서, 근데 사무엘아, 너무 실망하지 마. 걔들이 왕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너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를 못 믿어서 나를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지 뭐 너나 뭐 네 아들들이 뭐 사실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 풀어.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근데 그냥 왕을 세워줘. 네? 기분 풀리더니 또 왕을 세워줘요. 하나님은 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가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은 하고 말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왕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끌고 갈 방법이 있으셨겠지만 그들이 왕을 원하고 또 왕을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주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되 그러나 내 말을 잘 전해서 신명기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잘 지도해 주면 될 거야.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럴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 말씀을 옆에다 두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왕들은 뭐뭐에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요? 그 자녀된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자녀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나 생각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뽑아주세요라는 그 말을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잠깐 떠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 속으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생길 때 여러분 그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소원이 하나님께 좋게 보일까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될까요? 여러분 주식은 되고 비트코인은 안 되고 집을 사는 건 좋은데 투기성은 안 되고 돈을 빌려는 주되 이자를 많이 받는 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무리한 투자는 안 되고 동업은 하되 무리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안 되고 학교를 가되 빚 얻어서 보내는 것은 안 되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될까요? 아니면 옮겨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언제 생각을 바꾸시나요? 어떻게 알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죠? 이단들이 주로 보내는 쪽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있다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죠? 우리가 알려드려요.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오세요. 오케이. 우리들이 거기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제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열쇠를 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려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열쇠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그들이 사사제도를 유지하느냐 왕을 뽑느냐
그들은 지금 거기에 따라 많은 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중에서 누가 키를 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키를 쥐고 있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열쇠를 쥐고 있나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쥐고 있나요? 아니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쥐고 있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재력이나 언변이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동질 집단에서, 그게 회사든지 연구소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 집단이든지, 동질 집단에서 열쇠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권한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능한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덕성이나 성품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권한을 가진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 서명권을 가진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는 아마도 전문가이고 유능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중심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면요. 아주 위기 상황이 올 때는 누가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사인하는 사람?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전패가 달린 문제가 왔을 때는요, 서명하는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역할만 잘하던 사람, 그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전패를 다루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타이타닉이 지금 빙산을 들여받아가지고 쪼개지고 무너져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구조는 없고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지는 건 순간이에요. 구명대는 아주 적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이에요. 그 상황에서 누가 열쇠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선장? 아니죠. 세월호의 선장은 제일 먼저 도망갔죠.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서서 보트를 탔어요. 그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했던 사람, 안내방송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래요. 그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던 구조대, 거기에도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을 뿐 어느도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 출발할 때 얼마나 적당한 화물을 실었느냐를 컨트롤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열쇠를 가질 수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목을 걸고 안 됩니다. 과적됐습니다. 이렇게 싫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 사람만 얘기했더라도 그런 일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요, 열쇠는 누구나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쇠는요, 선장이 가질 수 있었고요, 그 주변에 해경이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안내방송하는 아가씨가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항에서 출발했나요? 제물포항인가요? 제물포항은 일제시대 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출발할 때 그 화물을 컨트롤하는 행정관리만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행사했더라도 그 사람이 300여 명의 열쇠를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장이 당연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열쇠를 갖지 못했어요. 예. 누가 열쇠를 가질까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넘어가서 가족 중에 여러분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아이들이 최고예요. 아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아이들이 원하면 이쪽으로도 공부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보내고, 예, 여기서 안 맞으면 학교 옮겨서 다른 데로 보내고, 아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이들을 좋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맞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돈 대고 결정권을 가진 부모가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엄마는 나는 몰라, 어려운 거 모르고 서류도 모르고 언어도 잘 모르니까 네 아빠가 다 결정해, 나는 그냥 하면은 따라갈 뿐이야. 그럼 아빠가 열쇠를 다 가지고 있나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돈 대주고 결정권이 있으니까 가족 연맹이 달려있나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일 때는 그래요.
예, 학비 대주고 월급 타다 주고 그 다음에 생계비 될 때는 아빠가 모든 걸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서 쓰는 엄마가 갖고 있나요? 예, 엄마가 돈 쓰는 데에 따라서 가족이 예, 풍족해지기도 하고 비난해지기도 하니까 엄마가 밥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 옷도 챙겨주니까 엄마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엄마가 뿔났다. 예, 엄마가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고요. 엄마는 피해자하고 희생자예요. 열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정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심이라는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덕을 보지 않아요. 덕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중심은 그 다른 존재들의 덕을 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중심은요. 모든 존재하고 거리가 같아요. 누구하고도 멀거나 누구하고나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심은 그들이 있어야 될 이유예요.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를 누가 알고 있느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깨물어 봐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어. 근데 날마다 푸념하고 끝도 끝도 없어요 이것들이. 네. 가족이라고 있는 게 내가 왜 어쩌다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는 거야. 그거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중심에 있어요. 한 명 한 명 깨물어가면서 살피는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 갖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다가 중심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모든 지체와의 사이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엄마, 아빠일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엄마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니고서는요, 애들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예, 아빠는 일하다가 몸을 다치셨어. 예,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셔요. 몸 다치고 일을 못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세상 일이 어디 그래요? 몸 다치고 일 못하니까 성격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예, 뭐를 드세요? 술을 드세요. 술을 드세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져. 그러니까 집에 가면 네, 아빠는 몸이 아프고 일을 안 하는 아빠는 술에 취해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못 볼 모습도 보이시고 엄마는 그러니까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니까 속이 상하고 네, 그게 못 살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종종 보던 모습이에요. 마을마다 한두 집은 꼭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삐뚤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신문 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집에 딸이 효녀가 나서 예, 아버지 술은 먹더라도 밥은 드시고 드세요. 그래서 필요 없어 이거 사. 그런데 아버지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그런 딸이 있다는 거예요. 심청이 같은 딸이. 예? 아빠 힘내세요.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부양할 거예요. 그런 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런 소녀가장이 있고 또 그런 효자 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아들 많이 봤어요. 예, 미국에 있는 그 우리 후배 목사님도 그랬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예, 단칸방에 살면서 아들 둘인데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약주 드시고 뒤집어 엎으면 어머니는 울고 그러면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교회에 와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철야. 그래서 용구야 아버지 또 하셨니? 그러면 전사님에 왜 하면 좋겠어요? 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같이 들고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키를 갖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어머니도 좋은 분이었죠. 기도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영전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거였으면서.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그 어머니에게도 키가 있고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도 예,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등록할 때마다 등록금이 없고 그러죠. 그런데도 그 아들에게도 키가 있어요. 왜요?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그 어머니는 이 소문시장에 나가서 부침개 해가지고 일수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가가지고 부침개 굽는 거를 같이 하고 그래서 부침개를 잘해요. 음식도 잘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그 교회 작은 교회지만 집회해달라고 제가 간 김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집회했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반팔 티셔츠를 저에게 사준 거예요. 제가 사례는 뭐 많지 않지만 사모님들이었고 그랬더니 저에게 티셔츠를 라이프로랜 검은 제가 그거 자주 입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반팔 티셔츠 그거 그 분이 사준 거예요. 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가족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공동체는요 사는 거예요. 그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전적으로 그 중심을 쥐고 투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회사는 그런 사람 있으면 살아요. 아니 뭐 집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물론 받고 집에도 가야죠. 집에 안 갈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존재의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의 선장은 배와 같이 가라앉아요. 배를 구했나요? 못 구했어요. 아쉽게도. 사람들을 구했나요? 다 못 구했어요. 그러나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타이타닉의 중심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것은 저는 그런 존재예요.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고 같이 할 겁니다. 주님의 교회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만약에 세상에서 돌을 맞는다면 같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몰락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럴 리 없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같이 몰락할 거예요. 시련을 이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도망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교회의 중심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그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슨 소원을 좋아하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란 그런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중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한마음교회에서 중심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이 재력이 있느냐, 유능하냐, 관계가 좋으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합 마인의 미트 인디어. 나는 나의 중심을 당신 안에 두고 있습니다. 예, this fort is thine, O here. 예.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은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대로 무조건이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What과 How의 문제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What이 아니고 How가 아니고 Who예요. 누구냐?
나와 함께 할 리가 누구냐? 내가 지금 광야로 갈 건데 나하고 광야로 갈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빈들에서 밤을 새울 건데 나하고 밤을 새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응급실에 가면은 누가 그 곁에 있어요? 새벽 3시까지 기다리고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죠? 이웃집 아저씨? 좋은 말하던 사람? 선생님? 아니죠. 그의 중심이죠. 그의 중심은 누구예요?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어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어떤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고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중심인 거예요. My name is India. 당신 안에 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중심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중심 안에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소원을 주시죠.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주셔서, 작은 소원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루는 걸 너무 재밌어하죠. 너무 재밌어하죠.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재밌어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느냐? 사울을 뽑을 때에 사울이 키가 크고 어깨가 하나가 더 있고 인물이 좋아서 뽑았다고요? 아니죠. 예, 사울을 어떻게 뽑았어요? 오늘 보니까 각 지파 12지파에서 1,000명씩 대상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1,000명 곱하기 12, 12,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나 돼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마음에 두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답을.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뽑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뽑아놓고 보니까 사울은 어디 있어요? 볏짚단 속에 숨어 있어요. 예, 자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겸손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겸손한 거하고는 애전역의 거리가 멀어요.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무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자식 농사 잘못했죠. 마음이 쓰라립니다. 이제 사사로서의 직분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어딨냐고 그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하겠습니다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차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해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뽑기 전에 왕을 어떻게 뽑을까요? 누구를 뽑을까요? 가 아니라 미스바의 12지파를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왕을 찾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중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과 같은 팀이 되었다는 든든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맡기신 내게 백지수표와 전권을 주었다는 호연지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복심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타이타닉의 선장이에요. 가난한 집의 어머니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더라도 그러나 나중에 생사고락을 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자기 배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전달하는 역할, 저의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 자식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최선의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냐, 그걸 제가 쪽집게로 알려주는 것이 저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 다음은 사울인데, 사울은 열두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왕이 되죠. 기적적으로 뽑히지만 본인은 진보딸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가 예언을 할 때, 야, 기스의 아들 아니냐, 사울이 선지자더냐, 그런 게 유행어가 될 만큼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 있을 때 그가 영웅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살까, 어떻게 살까, 그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행복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4개월 아젠다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6, 7, 8, 9. 저희 교회를 향한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을 향한 뜻도 역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으소서,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양육 엔진을 이식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또 어제도 우리가 새 교회를 섬기면서 큐티 세미나를 이식했습니다. 처음에 영상이 잘 안 돼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잘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뭐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든 안 하든. 저는 돌아보니까 우리 의사 집사님 덕분에 백신도 맞았는데 백신 맞을 때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그동안에 쉰 날이 없습니다. 주일도 월요일도 쉰 날이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하루 온종일 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뭐 중심이 뭐 왜 이러냐고 그런 얘기하면 중심 자격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 이거 뭐 끝도 없어요, 빨래가 왜 나오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삶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시간과 생명을 던질 뿐이죠. 저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못난 복음의 제사장. 그런 얘기에도 하나님이 그래 내 중심을 너에게 실어주마라고 하신다면 하물며 훌륭한 여러분에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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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소원을 보증하시면서 퍼부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 망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희망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비롤로그 코로나 연구하는 미생물학자에다 걸까요?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사울과 같은 정치인에게 걸까요? 아니면 새로 짓는 건축회사에게, 아니면 유통업자에게 희망을 걸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아들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께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My name is India. 주님은 나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나는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